안녕하세요. 복음.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멋진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별.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스타 별들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별. 네, 짠! 짠! 그리고 어우, 많은 예쁜 꽃들도 만드셨어요. 꽃들, 와, 아름다운 꽃들. 짠!
이게 웬일이야?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여러분,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유, 개나 짐승이나 꽃이나 하나님을 몰라. 예배를 못 드려. 아니, 안 되겠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직접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입김으로다가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게 바로 사람이야. 여러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 우와. 사람의 마음속에 예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아,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멋진 나무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오, 맛있는 열매를 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마. 네, 왜요? 아,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어? 먹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느냐면 아담. 따라 사세요. 아담. 하와. 얘들아. 네. 네. 이건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요. 그걸 따먹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웬일이야. 거기에 갑자기 꾸물꾸물꾸물 하더니 안 돼요! 갑자기 꾸물꾸물꾸물 하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뻐요, 미워요? 어머, 미운 건데, 이거 화샘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우리 어린이들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뱀이 오더니, 하와야. 왜? 이거 왜 안 먹어? 안 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안 돼.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네. 언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맛있어. 안 돼. 먹어봐. 안 되는데. 먹어봐. 괜찮을까? 괜찮아, 먹어봐. 하나만 먹잖아. 하나가 하나 따먹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남자한테 또 다가가서 말했어요. 여보, 여보, 여보. 네? 아유, 저거 따먹어도 돼? 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데. 정말 맛있어도 돼? 그래. 하나만 먹자. 그래가지고 따먹었어. 그러고 나니까 추워.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감기 걸렸나 봐. 그러더니 아유, 큰일 났어요. 마음속에 나쁜 뱀의 마음이 들어온 거야. 이 뱀의 마음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 뱀은, 아유, 뱀은 나쁜 마음이야.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막 칼을 가지고 친구들을 막 못 살게 굴고. 예! 이건 내 거야! 이러는 거야. 동생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질 않아. 내가 많이 먹을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막 칼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푹신이란 아저씨는 막 남의 땅을 뺏겠다고 쫓아갔다가 지금 고생하고 있대. 이야! 아저씨는 미사일도 만들었어요. 미사일, 이야, 미사일. 아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마음속에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죄만 짓다가는 지옥에 갈 것 같아. 안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싫어요? 싫어요?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안 돼요? 나 바빠요. 아니에요, 교회 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이 귀찮아 잔소리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가시겠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예.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너희는 지금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전해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교회를 잘 세우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나중에 평안한 천국을 만든다. 천국을 어떻게 가요? 아,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비행기야. 그러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도중에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도 안 돼. 다시 와.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어린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님만 착착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이야. 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어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어휴, 마음속에 있었던 이 대응과 같은 나쁜 마음들이, 시커먼 마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 착한 마음이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다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죠? 네. 그럼 오늘 인형극을 잘 보고 인형극이 가르쳐주는 대로
착하고 행복하게 살으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아, 그럼 인형극을 시작하겠어요. 말씀도 안 듣고 이빨도 안 닦고 친구들을 때려주고 동생을 괴롭히고 매일 텔레비만 보고 만화 영화만 보게 해달라고 때를 썼어요. 난 교회 가는 게 싫어. 근데 애들은 다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간단 말이야. 교회 가면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니야, 오늘 생일이 있으면 떡이 나올 수도 있어. 네, 가만 있어. 옳지. 교회 가는 애들을 혼내주려면 여기다가 구덩이를 타자. 구덩이를 타려면 삽이 있어야 돼. 삽으로다가 구덩이를 타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푹 빠지게 해야지. 안돼. 안돼. 됐어. 어? 애들이 나온다. 어? 쟤 누구야? 어? 순이 아니야? 어? 순이가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나오나 봐. 어? 여기 숨어 있잖아. 황금 나치 앞에서 춤추고 와. 싫어! 어?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뭐가 좋아? 뭐?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면 축복도 받고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어디 가? 동동묘지. 아니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천국? 응! 천국이 어떤 곳이야? 아주 좋은 곳이야! 난 거기 싫어! 그럼 뭐 지옥 가야 돼! 지옥은 또 어떤 곳이야? 지옥은 뜨거운 곳이야. 뭐 뜨거워? 그래. 지옥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너도 교회 가자. 싫어. 난 교회 가기 싫어. 그리고 너도 교회 가지 마. 왜? 너도 교회 가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나 갈 거야. 어쭈? 야. 내가 탁 때렸는데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네. 어,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이상한 것 같아. 어? 어? 교회 선생님이다. 야, 숨어있자. 교회 선생님이 나오거든.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때려주는 거야? 응? 어린이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 여기 누가 또 구덩이를 탔네. 여러분, 이거 누가 봤어요? 두통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어?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있다. 이야!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저 밑에 있다. 이야! 우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야!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나와! 잡았다. 너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데려줬지? 안 데려줬어요. 너 여기다 구덩이 팠지? 안 팠어요. 어린이 여러분, 얘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데렸어요, 안 데렸어요? 데렸어요.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넌 교회 다니는 애들 미워요. 아니, 뭐가 미워?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요. 그건 네가 매일 나쁜 짓만 해서 그런 거야. 도대체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 뭐가 있어요? 밥하고 김치하고 짜장면이 있지.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나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나쁜 친구가 뭔데요?
오늘 너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친구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떻게 봐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자, 두 손을 모아봐. 예. 고개를 숙여봐. 고개를 숙여봐. 야, 너 너무 많이 숙였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나 해봐. 하나님.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선생님 마음이 아니면 너희 마음에.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너희 마음속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누구예요?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말을 내고 싸움하는 마음이다. 뭐? 나는 맨날 동생을 때려주고 언니한테 덤비고 그리고 형한테도 막 덤비고 엄마 아빠한테도 화를 내고 매일 싸우지. 나는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난 무시로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근데 봐봐. 안 돼. 난 네가 좋아. 안 돼.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 안 돼. 아니, 이번에 뭐가 있나 다시 한번 보자. 어, 이게 뭐지? 뭐야? 너, 왜 부대지야? 나는 욕심마귀야. 뭐?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면서 맨날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동생한테도 안 주고 언니한테도 주기 싫어하고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하고 장난감도 나 혼자만 가지고 놀고 먹을 것도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 난 여러분들처럼 꿀떼기 같은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도 꿀떼기 같죠? 아니야. 난 눈시로 가, 가. 아,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지 마. 들어갈 거야. 들어가지 마. 그래도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뭐가 있지? 누구야? 어, 누구야? 난 너 싫어!
사람이 조리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조리카. 들어갈 거야. 가. 네가 그래도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많은 거야. 어쩌다 보니 좋아. 어린이 여러분, 나 이제 보니까 매일같이 나쁜 짓만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좋아요.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왜?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많이 있어요. 맨날 이빨도 안 닦고 목욕도 안 하고 맨날 동생 때려주고 엄마한테 챙기고 말도 안 듣고 그랬어요. 이제 알았어? 네, 내 마음속에 나쁜 이 괴물들을 다 쫓아버려주세요.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자,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봐요. 두 손 모으고 따라해봐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빨도 잘 닦고 밤에 일찍 잠자고 동생하고 안 싸우고 언니하고 안 싸우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어요. 교회도 잘 다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교회도 잘 다니겠어요. 예수님 좋았어마. 누구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많아요. 마귀를 다 쫓아버려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쫓아버려 주었다. 예?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나쁜 마귀들이 다 도망을 갔단다. 아, 예수님 고마워요. 나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를 잘 다녀야 돼. 그리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요? 동생을 잘 돌봐주어야 돼. 네, 이제부터 싸우지 않을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나눠 먹어야 돼. 예, 욕심 부리지 않을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려야 돼. 예, 예배도 잘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로 갈까요? 어떤 교회로 갈까요, 우리 여러분? 어떤 교회요? 맞아요. 우리 꿈의 교회 유아부에 나가서 영화부에 나가서 내가 틀렸네요. 꿈의교회 영화부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며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다 도망을 갈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어린이집에 잘 다니면 다 복을 받을 거예요. 알았지요? 내가 축복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영화부 어린이들과 엄마 아빠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지어다. 이어요. 네, 두통이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두통이처럼 착한 어린이가 다 되셔야 돼요. 알았지요? 네, 감사합니다.